잠시 후 있을 방송을 위해 메이크업이 한창인 그녀. 그런데 앉아있는 자세가 독특하다. 허벅지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. 이게 약간의 하나 이것도 근력 운동이에요.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끼고 이거 아니더라도 뭐 책 같은 것도 괜찮고요. 저는 수시로 그냥 뭐 이러면서 이때 힘을 줘주는 거예요. 그냥 차에서 평상시 틈틈이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뭐 이런 거 심심하잖아요. 복근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근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오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회 정도를 한 3세트에서 5세트 벌써 노래하기 전에 땀이 납니다. 뭐 이렇게 몸 푸는 거예요. 꼭 노래한다고 해서 목만 푸는 게 아니거든요. 근육은 70%가 네, 하체에 그래서.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이 필수란다. 복근으로 복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를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온 그녀. 안녕. 저희 정말 그 노래도 너무 잘하고 끼도 많은 우리 후배들입니다. 김혜영 당신이 최고랍니다. 여러분이 최고랍니다. 보기에는 되게 좀 강해 보이시잖아요. 근데 되게 마음도 여리시고 되게 또 귀여우시고 큰 텐션 이런 거를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멋있으세요. 왜냐면 저도 건강관리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거든요. 근데 그 꾸준히 관리를 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 멋있고 배우고 싶습니다. 요즘은 스쿼트 시대라서 나의 탄력 있는 이. 실시하시는 거야? 나 정말 관리한다니까. 왜냐면 나이 먹으면 오빠 진짜로 모이거든. 여자든 남자든 그 엉덩이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근력 운동 꼭 해야 되고. 맞아. 뭐 한 달에 한 두 번은 꼭 봐요.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못 봤어요 정말. 그렇지? 거의 그랬던 것 같아.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보고 싶은 얼굴, 그리운 얼굴들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